역행자 35쪽. 그러던 20살 겨울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된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누나가 명진아, 안산 중앙도서관이라는 데가 생겼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 하고 지나가듯 말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찾아가 봤다. 책을 잘 읽지 않았던 터라 뭘 골라야 할지도 잘 몰라 허둥대는데 갑자기 내 고민이 떠올랐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해주는 책 없나? 여자랑도 쉽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 그러다가 자기 개발 코너에서 대화법 책을 한권 뽑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자기 말을 하기보단 경청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대화법 책들도 몇권더 읽었다.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을 잘해주라는 것, 어설프게 조언하지 말라는 것 등등. 나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해 보기로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나와 대화를 하려 했다. 처음엔 되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같이 PC방을 가자고 하거나 회식에 끼워주기 시작했다. 책의 위력을 실감했다. 어린 시절 나는 게임을 정말 잘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친구들과 새로운 게임을 하고 나면 나는 집에 가서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공략집을 몰래 읽었다. 친구들은 수백 판 게임만 하지만 나는 게임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공략집을 읽는데 몰두했다. 1, 2주 정도 몰래 공부한 뒤에 게임을 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늘 친구들에게 압승할 수 있었다. 수백 판 게임을 한 친구를 100판만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 게임 공략집 덕분이었다. 대화법 책 덕분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즈음 나는 게임에도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게임의 공략집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만 인생의 공략집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는 완전히 꽂혀버렸다. 어차피 더 손해볼 것도 없었다. 20살의 12월 나는 첫 직장인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러곤 안산중앙도서관에 박혀서 2개월간 200여 권의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독해력도 부족했고 머리도 나빴다. 그래서 중학생이 읽을 법한 쉬운 책들을 훑듯이 읽어 나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모두 노트에 적었다. 나는 신기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책이라고는 읽지 않고 무식하게만 살아왔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자니 그런 내 모습에 취하게 되었다. 묘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해냈네. 100가지가 넘는 성공 스토리들을 계속 읽다 보니 나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의식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때 가장 똑똑했던 친구 둘을 만나서 책을 읽으며 알게 된 내용들만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 수 있었다. 늘어난 대화 스킬 덕분에 친구들도 나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새로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에 새로 들어가면 애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나 교수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 다시 대학에 가보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